하나님에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오늘 식수를 보시면 한영사, 격려사, 축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사와 한영사를 맡으신 분들은 시간의 관계에 의해서 오늘 치아하는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시고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영사로서 도천 호텔의 주식회장 태공 브랜저 국조전 이재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해보다는 이해를, 불통보다는 소통을 넓은 마음으로 크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저도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무슨 종교 행사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 저는 순수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구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고, 한민족 국조전 거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윤은 하기는 해 하늘의 사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항상 깨달아가면서 구도를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우주그룹 김시몽 원장님께서 너무 또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그거를 저 보여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이해해 주시고 차츰차츰 동영상 네이버에 들어가면 김시몽 원장님만 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한민족 국조전 본부, 여기 또 우리 말 그대로 홍익사상을 늘 찬양하시고 평생을 공부하신 분들이 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우주그룹에서 우리 김시몽 원장님 이하 가족그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서화 종교 종파를 떠나서 하나로 서로 뭉치고 대동단결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사실 한민족 국조전이란 무엇인가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생소하지만 한민족 국조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민족 국조전 어디다 할 것인가, 과연 그 자리가 국조전이 맞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 설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 정신사상, 문화, 우리 과연 한민족이 국조전, 한민족이 이렇게 없어서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빛천지, 빛세상, 빛사람, 빛사람, 천천, 지천, 인천, 천마산. 곳은 바로 인천에 천마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는데 거기에 보면 코끼리 형상을 닮은 산이 하나 있는데 묘하게 그 산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 설명하셨지만 저도 구도를 하고 나름대로 정신세계가 좀 뭘 보고 뭐가 옳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꽃을 피워야 되겠다. 어떻게 꽃을 피우냐,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나름대로 국학이라든지 또 천부경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 효, 충 이런 사상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알리려고 사실 첫째 이 한민족 국전이라는 명칭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정신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좀 화장사 취임을 좀 글로 적었는데 읽어볼까요? 괜찮습니까? 제가 평소에 구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가 천지일통이 무엇인가, 천지도가 무엇인가를 말로 하는 것보다도 정신일도에서 일념으로 글을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민족 국조전 취지문. 하늘의 은혜를 알고 모시는 민족, 땅의 이익을 알고 받드는 민족, 천지를 신성시하고 섬기는 대 한민족.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수많은 우주법계 별들을 관찰하며 은하와 한치의 오차 없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천지 만물을 스승으로 여기며 경애의 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구별 인간 세상의 가장 으뜸이 사람임을 강조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크게 도우며 살라 하여 공익인간, 공익정신, 공익사상을 크게 인류와 민족의 천명한 바 이에 천웅과 지운이 천지인인 것입니다. 천지 마물도 질서가 있듯이 나라와 민족도 임금이 있고 가문은 늘 조상이 보호하사 부모가 있고 존재가 있으며 후손이 있는 바 이 모두가 천지 마물의 근본이요 창조요 조화 있는 것이며 그 으뜸이 대장부 기상이 나라에 충하고 가문에 효하며 가장 으뜸이라 해도 큰 허물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저희 후손들은 무시이래로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신 모든 선인들에게 출중한 지혜와 진법의 비범함을 절실히 필요한 때 도달함을 직감하면서 북두칠성 칠성당 국조선영 조상선영의 대지혜의 광대력을 합의 동참으로 구하는 바입니다. 마음 편한 서상, 춤과 효가 살아나는 세상, 오해보다 이해가 넘치는 덕심에 세상 화합이 소통되는 세상, 민족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 발전하는 대한천국이 되기를 나라와 민족 국권을 관장하시는 국조선영의 지극정성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민족 국권 충현은 수호신장님과 함께 출장간지 오래며 온통 지구상에 각국 종교 만물상 되어 남의 정신으로 사는 민족, 남의 시각으로 사는 민족, 남의 잣대로 재단하는 민족, 우리 전통 문화 정신을 잃어 안타까운 세월 충해의 화랑 국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인천 천마산에 한민족 국조전을 만들어 오로지 하늘천지 위신 홍익운동본부가 되고자 한민족 국조선영 국조전을 건립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며 온 우주법계 천지신명 국조선영 조상선영 평화를 사랑하는 온 인류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망년땡자 탐욕과 욕심이 지배 욕심이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남북한 평화 통일과 인존이 조화를 이루는 대승적 차원에서 출중한 인재 양성 정신도국의 종주국답게 하늘의 천비와 천기가 지상의 모든 인류에게 유불선 통합 상교 국유현묘 지도를 터득하여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풍요한 땅 2017년 하늘에서 닭이 우는 정인년 새시대 새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새 정책 새로운 시대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의 국태민을 안녕하기 위하여 황금의 우슬년이 다가오는 오늘 이 신묘일에 오늘 한민족 국조전 건립을 선포하게 되어 하늘 세상 한민족 국조선영 칠성당 중천 대신들께서도 합의 동참하여 각계각층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추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꽃비를 내리며 찬사를 보내고 감사함을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진리 우수한 정신도국의 한민족 후손들이시여 칠성 하나님은 분명코 이 땅에 태어나 나를 창조하신 조상님과 후손을 진심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은이며 서로 존중하고 대접하며 이웃을 소통하고 도우며 살아가라는 평범 속에 진리 사상이 우리 한민족 홍익민족 정신입니다. 깊이 통찰하여 국조전 건립에 우주법계 우주칠서는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라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존중하며
대접하는 하늘 마음이 회복되는 국조 회복 노량이 한민족 국조 전용 국조 전용 될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한민족 남한 땅에 들어온 수입 종교에 세뇌되어 통달한 지도자님들이시여, 의식의 층차가 진화되면 될수록 비상피범하지만 천진난만한 동심을 회복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무주계 한글 소리의 파장 60조 세장이 노년이 깊어갈수록 동심도인 되어가며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늘 말씀, 나를 존재하라. 내가 창조주니라. 스스로를 존재하라. 스스로를 대접하라. 스스로를 대접할 수 없는 자 남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존재함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대접합니다. 하나이다. 양심 영혼은 영혼은 불멸하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와 늘 동거하고 하나님 거하시니 나를 존재하고 대접하라. 고귀하고 참으로 귀중한 천지 부모의 가르침이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진정한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근거 하나님은 불경 성경에 계신 양심경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무심무상으로 양심과 양심경을 통달하여 양심이 발동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소통되는 것을 평생 부르심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음 체득 증득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내천 사상이며 홍익정신, 홍익사상, 홍익문화라 말씀을 입니다. 태산은 부양 토양이라 태산은 한 줌의 흙을 받아하지 않고 대장부는 무사람을 포용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정 넘치는 홍익후손 대장부입니다. 끝으로 한민족 국조전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나라 꿈과 희망 후손들을 위하여 훌륭한 인성교육사령부가 바로 한민족 국조전 핵심 방향입니다. 한민족 그 마고 어머니, 마고 직위, 마고의 모성에 마고 사상을 만들어 운영할 것인가. 한민족 국조전이 탄생할 천마사는 진정한 비천지 마고지기입니다. 천마사의 유래를 인천 시정 유래 도서에 기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천마산이라고 불렀는지, 인천지 서구 신곡동 산 61번지 일대에 고려시대에는 북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 아래 합천이시, 조시,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합천이시 30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인간 세상 구제할 미륵불을 정도려 인간 세상 구제할세라 칠성 하나님 흥명으로 고려시대에 인간 세상 나타나니 인간들은 어깨에 날개가 달렸다 하여 지구별 인간 세상에 내려와 10일 만에 죽음에 이르니 칠성 하늘에서 날개가 달린 백마가 내려와 백망상 정상 허공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바위에 크게 자국을 남겼다 하여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 마제봉이라고 합니다. 마제봉 바위는 바위에 새겨진 자국은 사람이 연장이나 기구로 이용하여 남길 수 없는 묘한 자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후 2차에 찬 인연으로 천연으로 북망산 사연은 소리의 파장으로 사라지고 철마산 천마산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천년 세월 인자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천손 국조선영 한민족 국조선영 때와 곳에 이르기를 천년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 눈 밝고 귀 밝은 자 단숨에 알아보니 한민족 국조선영 한민족 국조전을 지을 자리라 생각하고 유불선 국유현묘지도 합성교가 다시 부활하니 이제 죽어도 이완이 없다 하네. 그 이름하여 한글이 한글의 소리의 파장공법 무생사 무주객의 진법의 핵심 사상 풍리도 신선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전도하는 빛천지 빛세상 빛사람 빛동산이 되리라. 철마사나 철마사나 그대의 하늘의 천비와 천기를 천년 세월 기다리며 때와 곳에 이르러 이르렀던 옛날부터 북두칠성 칠성당에 국태민한 천황대제 강화바위산에서 우리 민족들은 천성단에 예의를 올리고 천재를 지냈습니다. 그 정신 그 문화가 그 사상이 계승 발전하여 천지 만물 남녀가 서로 마주보며 사모하듯
무시해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강화 바닷물을 사이에 두고 천마산과 마이산은 서로 마주보며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위치적인 묘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때와 곳에 이르니 새 시대, 새 세상, 새 마음, 새 나라, 인종주의, 평화주의, 조화주의를 인류에 주장하는 홍익 세상 정신적 상징이며 한민족 통일된 인종, 평화, 조화, 국군 상승을 위하여 천마산의 한민족 국조전을 건립할 것을 세상에 고하노라. 다 함께 지혜의 힘을 모아 천년 후 또다시 천삼삼 후삼삼 동시로 때와 곳에 이르니 무릉도원 꽃향기 마시며 인꽃을 피우리라. 한민족 국조전 북동산 만들어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본부장 이재충 모시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조전에 대해서 말씀을 두서없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동안에 부도를 했던 마음을 중심으로 적어서 여러분께 토론의 본법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좀 허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여기는 오로지 대동단결하여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힘을 뭉쳐야 됩니다. 우리 더군다나 또 우리 김시모 원장님께서는 10년 전에 저와 같이 도닥던 동안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번에 만난 것입니다. 2차 인연으로 해서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불교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의 습이 정신, 영혼, 60조 세포를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소홀을 해서 우리 실성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언제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과 석가님이 3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우리 5000년, 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자식들입니다. 무슨 자식이냐? 우리 바로 실성 하나님의 자식이라. 난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종교, 종파, 진리를 초월해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한민족의 홍익 세상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인천지 서구, 신곡도, 거기가 또 신곡동입니다. 번지수가 전부다. 61번지인데 합수가 7입니다. 저는 천부경을 좀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번지가 6-1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번지가 7번지예요. 전부 다 각자의 핏지로 잘라있지만 7. 전부 다 7번지예요. 옆에는 또 9-1번지입니다. 합수가 또 10이에요. 만수라는 얘기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북도칠성에서 무량한 비천지 빛 기운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지금 이 글을 써서 올린 대로 제 이생에서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홍익사상을 붙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재수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재수 대표님의 오늘 한영사와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로 감동과 감화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재준 대표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는 초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 자리입니다.